이제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아약향 지옥 주옥자 고갈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천수경 독송할 때 그 많은 절들에서 아약향 화탕 화탕자 소멸 또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이 맞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약향 화탕 화탕자 고갈이라고 하고 또 아약향 지옥 지옥자 소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된 거죠. 그냥 저기 보통 이제 화탕이 고갈되고 지옥이 소멸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경전에서는 신수대장경이나 모든 경전에서는 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말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 내가 만약에 지옥을 향해 가면 지옥이 스스로 고갈되어 없어진다.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도산지옥이나 화탕지옥을 얘기했고 이제 그걸 포함한 전체적인 모든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에 누가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옥을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을 해서 그 지옥에 보내는 것이라면 그 지옥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 지옥을 만들고 건설하는데 설계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고 거기 지옥에 근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다 벌을 주려면. 그리고 그거를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고갈시키려면 그걸 없애버리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 겁니다. 인간 세계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이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지옥 세계를 내가 향해서 그 지옥을 향하기만 하더라도 지옥이 고갈돼 없어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경전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이라는 것이 저 우리 이 우주의 어딘가에 저 별 어느 어딘가에 아니면 지구 저 밑바닥 땅 밑에 끝에 어딘가에 이 지옥이라는 실질적인 곳이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받으면 그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지옥은 없습니다. 그런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쉽게 지옥이 없어지지 않겠죠.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만 내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악귀, 뭐 축생, 이 세상 전부가 내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는 것만이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봅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들, 색성향, 미촉, 법에 접촉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동일한 세계를 살면서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혹은 뭐 동일한 월급을 받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결핍되어 있다, 난 이것밖에 못 받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정말 풍요롭다, 부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실질적인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내 마음이 지옥과 극락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곳에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 집착해서 반드시 저것을 소유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 소유하지 못했을 때 지옥같이 괴롭거든. 내가 누군가한테 욕을 얻어먹을 때 그 사람을 아주 너무나도 막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막 증오심이나 화가 막 불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내 마음이 막 더 크게 화가 날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욕을 했다 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욕을 들었어도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깊이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넘기기도 하거든요. 이 말은 내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크기로 그 욕을 받아들였느냐, 그 욕을 실체화했느냐, 내가 그 욕에 힘을 실어 주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거든.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욕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욕하는 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야 그냥 지나가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거기 그렇게 막 상처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 상처받기로 작정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아들은 서울대는 가야 돼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집착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들 친구들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대를 다 갔다. 근데 내 아들만 서울대를 못 갔다. 그랬을 때 내가 가야 된다라고 집착했던 그 크기만큼의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애당초 서울대를 집착하지 않았다면 전혀 괴로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내 스스로 거기를 집착했기 때문에 그 집착의 크기만큼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기면 행복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기고 뭔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일이 생기거나 많은 것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거나 이래서 내가 행복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 행복은 반쪽짜리 행복에 불과합니다. 모든 우리가 느끼는 모든 행복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 반대의 가능성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크게 느낀다면 반드시 건강은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행복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돈이 많아서 행복해하는 건 상관없는데 돈이 많아서 과도하게 행복해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을 때 그 돈이 사라질 때 과도하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 반대급부로 동일한 크기만큼의 괴로움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 세상은 파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파동처럼 이어지고 날과 밤이 파동처럼 또 들숨과 날숨이 파동처럼 반복되듯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시계추는 항상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똑같은 만큼의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이 무너졌을 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사라졌을 때 반드시 큰 아픔을 동반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워서 과도한 사랑을 받을 때조차 야, 이 사랑은 어차피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 인기는 어차피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즐거움에 과도하게 들뜨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만심을 가진다든지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를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너무 젊은 날 어렸을 때 갑자기 성공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크게 괴롭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성공하는 것, 과도하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과도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과도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뭐 로또에 당첨이 됐든 뭐 하여간 과도한 사랑을 받거나 과도한 소유를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냐? 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도한 갑작스런 성공과 인기를 얻은 사람은 그것이 반드시 소멸되게 마련이고 그것이 반드시 소멸될 때 과도한 아픔도 경험하게 마련인데 그 과도한 아픔, 과도한 상실감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아, 삶이라는 것의 본질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공허한 것이구나, 실체적인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때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렇게 좋아했다가 지금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렇게 서글퍼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한번 잘 나갈 때가 있으면 꺾일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 꺾이고 나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잘 나갈 때 그 내가 나와 동일시를 해서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는 잘 나가는 사람,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자동일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큰 상실감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상실감이 우리를
삶의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삶을 돌아보게 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왕창 무너졌는데, 그러더라도 어차피 인생은 또 계속되거든요. 이 계속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살지 않을 수는 또 없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아, 야, 이 모든 것이 참 정말 물거품 같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큰 성공과 또 과도한 큰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큰 상실감이나 큰 아픔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뭐랄까 지혜롭고요, 집착을 이렇게 탁 내려놓고 삽니다. 정말 약 반도인처럼 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젊으신 때였는데, 사랑하던 아주 부부 검술이 아주 좋았던 사이고, 아이들도 아주 그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잘 크던, 누가 봐도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거사님이 되게 지혜로운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절망감, 그 절망감을 크게 느끼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걸 들었냐면요. 야,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아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죽고 나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약간 반도인같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뭔가 이렇게 삶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과도하게 뭔가를, 옛날에 같으면 막 성공하려고 또 좀 더 앞을 나가려고 막 열심히 삶을 살고 뭐 이런 삶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지금 막 대충 사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집착, 삶에 대한 과도한 막 집착이 없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되게 이렇게 초월한 사람처럼 열심히 살긴 살지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분 얘기가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장 정말 그 어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나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느꼈는데, 동시에 아, 삶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던 이것조차 머지않아 떠나갈 것이 분명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엄청난 애를 썼는데, 그러나니까 뭐, 야, 그것 또한 어차피 언젠간 사라질 것이 분명하구나. 그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라 계속 이렇게 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스스로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고 그냥 즐겁고 재밌게 살자, 살아있을 때 더 즐겁고 더 재밌게 더 사랑하고 더 나누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앞만 보고 성취하고 얻고 배우고 가지고 이러는 것만을 하며 살다가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맛보고 함께 웃고 그러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쉽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게 바로 이 인간계라는 것의 특징인데요. 인간계가 고해바다라고 불리는데, 그 고해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해가 아닙니다. 그 고해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해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 인과응보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고통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아픔이 생겼을 때 내가 뭐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아픔이 생기는구나, 딴 사람들은 복을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죄를 진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 어쩌면 뭐 그것도, 이것도 분별이라서 사실 이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인생을 너무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있으면 그냥 순탄하게 사는 건데 굳이 인간계에 내려와가지고까지 천상세계처럼 순탄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계로 온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계로운 목적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인간들은 주로 천상세계에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천상세계에 있을 때 늘 편하게 살았는데 그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괴롭더라도 조금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계를 온 것이거든요. 늘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요. 더 많으면 많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더욱더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정말 뭐랄까 놀라운 축복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인간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근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순탄하고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나는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이 내 밑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1도 갖지 않죠. 그리고 좀 더욱더 교만해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복도 안 짓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생기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딱 그겁니다. 인간계가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생로병사. 인간계는 필연적으로 생로병사잖아요. 늙고 병들도 없고 죽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의 세계, 괴로움의 구조가 바로 인간계입니다. 그 괴로움의 구조 자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즉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에서 벗어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사성제, 그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열반, 해탈,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뭐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막 극락, 무슨 깨달음의 세계, 놀라운 세계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는 중생이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부처죠. 괴로움이 없을 때가 극락입니다. 괴로움이 없을 때가 부처고. 여러분이 막 어디 여행을 떠나서 어디 외국 여행을 떠났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외국 여행을 떠나서 정말 아름다운 장관을 마주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을 잡고 같이 여행지에 와서 풍경 좋은 곳에서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차를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그런데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또 열반이 아니에요. 야, 옛날에 내가 어디 갔을 때 거기가 더 좋았는데 그럼 거기를 더 추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좋은 것을 보고 말문이 탁 막히고 생각이 딱 멎었을 때 그때가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조차 없을 때. 좋은 게 있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있는 거는 반드시 나쁜 거를 동반하는 좋은 거거든요. 분별해서 오는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거는 좋고 나쁜 걸 떠난 좋은 겁니다. 비교 불가한 좋은 거.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건 진짜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으냐 더 적으냐라는 항상 비교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을 반드시 겪습니다. 꼭 돈은 끝까지 쥐고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써 돈과 이별을 하죠. 모든 것과 이별을 하죠.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난 이렇게 지옥처럼 사는구나, 지옥 같은 고통을 사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그 의식, 그 분별의식,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실은 지옥이 아닌데, 지옥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뿐인데,
비교하는 데서 오는 지옥이라는 생각, 천상세계와 비교해서 지옥이 있을 뿐인데, 지옥과 천상 두 개를 다 내려놔버리면 그건 지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는 지옥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있다라고 믿으면 믿는 바대로 가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지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옥을 얘기한 것은 방편이었다라는 것조차.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만든 상상력입니다. 인간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지옥같이 느끼니까 화탕지옥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말로 막 욕을 얻어먹고 나서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발설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받아서 지옥 같으면 그게 바로 그 자리가 발설지옥입니다. 그런 어떤 상징이지 실제 지옥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하나 일으키면, 발심을 하면 발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발심을 하느냐?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가, 내가 지옥을 향하기만 해도, 지옥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지옥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곧장 그 지옥이 고갈된다. 본래 지옥이 없기 때문에. 지옥같이 두 사람이 막 아수라 지옥처럼 싸우는 곳에 가면, 읽고 다음에 나오죠. 아약향 아귀, 아귀 자포만과, 아약향 수라 악심자 조복, 아약학 숙생 자득 대지. 내가 수라 지옥에 가면 수라가 조복이 되고, 아귀에 가면 아귀가 조복이 된다. 즉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불국토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천상색으로 바뀌고, 너무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막 화나고 썩내고 아수라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게 되고, 또 어리석은 축생들처럼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가면 그 모두가 자득되지, 지혜를 증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라는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실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지옥처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지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그 조직이 그 조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갔다 하면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막 화합을 깨뜨리고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만 있으면 하여간 주변 사람들이 다들 막 무섭고 두렵고 떨고 지옥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 이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을 밝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이타적이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같은 어떤 아주 안 좋은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하나로 때문에 그 조직이 막 환하게 천상세계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저는 야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요, 때로는 100명, 200명이 확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시기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낮은 사람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조직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감화력.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표현도 들어요. 뭐 10m 도인도 있고 100m 도인도 있고 1km 도인도 있고, 이런 표현을 그냥 쓰는데, 그 도인이 있으면 그 주변이 그냥 다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 주변이 막 그냥 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지고 환해지면 여러분 가족이 덩달아 밝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약간,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분위기 약간 싸하잖아요. 분명히 아들 딸이 이렇게 엄마 뭐 이것저것 말하는데 엄마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나는 티 안 내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식들, 남편들 다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그날은 조심을 하거든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이게 다 파장으로 안단 말이죠. 그 뉘앙스로, 미세한 뉘앙스로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막 한없이 기쁜 날은 가족들이 막 한없이 더 기뻐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 1년만 그렇게 환하게 기뻐 보세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면 내 가족이 밝아지는 뿐 아니라 내 사돈의 팔촌까지, 내 친척들까지,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까지, 나와 인연 맺는 사람들조차 다 함께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향하는 곳이 전부 다 지옥은 지옥이 고갈되고, 그 사람이 악위로 가면 막 없다 없다 생각하고 가난하다 생각하고. 제가 인도나 저기 네팔이나 아주 힘들고 가난한 나라를 가보니까요, 한국에 그냥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은 최고로 가난한 사람조차,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 사실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결핍감을 느껴서 그렇지, 최고로 가난한 사람조차 사실은 먹고 살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힘드신 분들 이렇게 그 국가의 도움을 받는 분들 댁에도 이렇게 다녀보고 하면, 물론 힘드시죠. 물론 힘드신데 그래도 인도나 이 아프리카 가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 뭐 이런 데 생각하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가난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일 수가 있겠다. 하나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리들은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 어느 정도 벌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뭐 한 10억은 벌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주변 내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이 다 10억씩은 벌었어요. 근데 나는 6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결핍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 상황만큼의 결핍감을 안고 살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2억밖에 없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세상 만국 고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죠. 6억씩이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2억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6억 있는 사람은 2억 있는 사람이 보기에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10억 있는 사람이 그저 부러울 뿐이고 나는 돈이 없을 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이 아니라 1억도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참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만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의식으로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 정도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핍감, 부족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유지옥이에요. 악유지옥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산은 수미산만하게, 배는 수미산만하게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뭘 하나 먹으려고 하면 여기 목구멍에서 불이 확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렇게 바루 공양을 하다가 밥풀을 7개를 이렇게 떼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옆에 떼놓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 절 앞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이 자갈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와장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조만하게 기와장 동그랗게 해놓고 그 밑에 자갈로 이렇게 해서 물 같은 거 빠지도록 해놓은, 그걸 이제 뭐 아귀밥통이라고도 부르고 뭐 퇴수대라고 부르고 아귀바루라고도 부르고 천수통이나 뭐 청숙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귀들 먹으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처럼 뭘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처럼 이 세상에는 악유와도 같은, 정말 막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욕심은 많은데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인생은 지금 이대로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못 살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나는 가난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연세가 예를 들어 50대, 60대 되셨다. 근데 그분이 나는 가난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인생 너무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분은 50세 될 때까지, 60세 될 때까지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인도에 거기 애들은 그냥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냥 문제없이 살기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그곳에 대한 어떤 만족감?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데 30대밖에 안 됐는데, 40대밖에 안 됐는데, 어떤 경우는 20대밖에 안 됐는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뭐 죽지 못해 산다. 그내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막 너무너무 몸으로 노가다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토건사를 하셔서 매 이제 삽질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방학 때는 항상 아버님 앞에서 유치원 때부터 저는 삽질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삽질을 하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힘든 사람들도 많죠. 심리적으로 훨씬 더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악귀이고 마음이 한번 화를 내면 아수라이고 마음이 어리석으면 축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옥을 향하기만 해도 지옥이 모두 고갈되고 내가 악귀를 향하기만 해도 악귀가 다 배부르게 되고 어떻게 배부르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집착과 욕심 때문에 괴로운 모든 사람들이 악귀거든요. 악귀라는 세계는 따로 없습니다. 배가 수미산만 하고 목구멍이 요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우주가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우주만한 사람이 악귀가 어디 있겠어요? 그 비유죠, 비유. 어떤 비유? 내가 이만큼 욕심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 발심을 해서 내가 많은 갖고 싶다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난 많이 벌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 근데 기왕이면 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거죠. 삶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돈을 이만큼 벌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반드시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악의 마음인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만족하면 그 자리에서 악의 자포만이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포만감, 만족감, 자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 생각만 돌이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스러워져요. 한 생각 돌이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별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막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쓰는데 너돈 벌을래? 아니면은 돈 버는 대신 건강을 잃을래? 그럼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차라리 건강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이 만족이라는 것 자체는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남들과 비교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만족의 기준 이건 없습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행복 부자가 돼야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지 이건 다 생각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아약향수라 악심자 조복 수라세계 내가 들어가면 한마음에 악심이 절로 조복받게 된다. 아수라는 그막 화내고 썩내고 막 악한 마음을 내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라세계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막 버럭버럭 화내길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아수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라지 수라라는 별도의 세계가 없습니다. 수라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아수라는 항상 저 천상 세계 신에게 제석천에게 신의 왕인 제석천에게 계속 싸움을 거는데 싸움을 걸 때마다 백전백패한다. 화가 많은 사람은 그냥 이 선량한 사람들한테 계속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걸고 화를 내고 안 내도 되는 화를 막 계속해서 내므로써 스스로의 복덕을 다 까먹고. 근데 수라 세계에 내가 가게 되면 화내고 썩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심을 저절로 조복받고 화내고 썩내는 마음을 스스로 조복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축생 세계에 내가 가면 한마음에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축생 세계라는 것은 개, 돼지,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마음. 어떤 게 어리석은 마음일까요? 추구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나아져야지 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입니다. 개, 돼지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월감을 느끼거나 비교 열등감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교수님들은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비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지식이 많은 것이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진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더, 뭐, 살면 사는 데는 우월할 수 있겠죠? 돈 버는 데도 우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와는 상관없습니다. 지혜는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삶의 진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 상관없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축생세계에 내 마음이 들어가면, 자득대지에,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발원합니다. 함으로써 이렇게 여섯 가지로 지옥세계 또 아수라, 축생, 악귀 해서 사악취라고 그래요. 사악취, 지옥, 악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 중에 천상과 인간을 뺀 사악취, 사악도를 다 소멸시키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발심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사악취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법계에 있는 수많은 사악취를 다 제도시키겠다 하는 발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힘든 중생들, 사악취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어떤 발심을 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되고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다음부터 할 부분이 관세음보살의 이제 10가지 명호에 대해서 각각 귀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꺼주시고요.